안녕하세요, 유튜버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버워치 와굿 클럽 내전 벌칙으로 제가 뽑혔기 때문에 서든어택 2 2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클럽원들이 하고 싶은 캐릭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럽원들을 위해서 루시우를 들었는데 힐러를 딜을 못했다고 배드 플레이어를 뽑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벌칙으로 서든어택 2 2시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는 다시는 클럽 내전 참가 안합니다. 이제는 무한 이기주의 방송합니다. 일단은 즐겁게, 최대한 우리 즐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왜 우리 마무니한테 그러냐. 보고형이 그래주고 와쿠청이 쉴드를 쳐주셨지만 결국 그분들 손에는 저를 뽑았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배드 플레이어에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악해져야 되고 인간은 악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본성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서양 사상의 이해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이렇게 또 정치질을 당하면서 새로운 또 그때 또 대학생 추억을 떠올려보네요. 잠깐, 새로운 훈련병인가? 처음이니까 몇 가지를 알려주도록 하지. 아, 시간 스타트해야지.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네, 미친. 야, 인간적으로 시간 좀 빼면 안 되냐? 설명 시간 빼면 안 되냐? 우선 창고로 가서 무기부터 골라보도록 하자. 오케이. AK-47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그럼 어디 실력 좀 볼까? 몸풀기 미션, 가벼운 몸풀기 미션을 진행해 보세요. 아래 선물을 드립니다. TRG 에볼루션. TRG. 아하, 아, 웨어하우스. 거기 어디지? 서울랜드 가면은 애들아 있잖아, 웨어하우스가 있어. 잠깐만. 에임 좀 바꿀게요. 어차피 뭐 오늘만 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 있어봐. 에임이 생각보다 빠른 편은 아니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 아, 웨어하우스네. 완전 똑같네. AK-47. 우유빛가 구하고 나이스 킬. 튜토리얼인 것 같죠? 반동 미쳤다. 야, 반동 왜 이래? 반동이 잠깐만, 반동이 예전에 그 반동 맛이 아닌데. 이거 이래선 안 되는데. 이거 한 발 쏘면 반동 미쳤는데. 이거 가면서 인공지능 수준. 여기가 딱 명당이거든. 여기가 개명당이거든. 여기가 개명당이야. 여기 위에 애들 이제 막 위에 띄우고 막 그런다 이제. 수류탄 투척. 수류탄 투척 버튼이 다르네. 아, 그냥 4번으로 던지는구나. 끝이야? 이 자리도 걔 얌체 자리거든요. 이 자리. 그냥 애들 리스폰 할 때 죽여버려야지. 걔 얌체 자리.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저 끝에서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팀 저기 개구에서 스나 쏠 때 진짜 빡쳐. 야, 누가 칼 들고 뛰어다니냐. 어딨어, 야. 뭐야, 이거 60킬을 해야 돼? 나가. 야, 이런 튜토리얼 필요 없어.
해도 멀티를 해야지. 선물은 보관함에 넣어뒀어. 나중에 잊지 말고 찾아보도록 해.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아, 1분 30초 남았다 떴었어? 아, 그래? 처음 치곤 나쁘지 않군. 설명은 여기까지. 해고랩이네. TIG 있으면 그나마 좀 알만할까? 우유비갈 와구 클랜전 일반전 상점에 가면 잠깐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TIG 근데? 어차피 오늘만 할 거니까 사버리면 되잖아. 만원 선택 잘해야 되네. 포인트가 만원밖에 없어요. 자, 일반적 갑시다. 팀 데스 매치 웨어하우스 빠른 입장. 아, 한 명. 아, 그조차 한 명이 나갔어요. 자, 야, 큰일 났다 이거. 어, 야, 이거 방이 안 잡힐 수도 있겠는데 이거. 오, 큰일 났는데. 방 목록을 보겠습니다. 다행이에요. 게임을 가능한 곳이 있어요. 4명에서 모여서 하네요. 자, 전투지역은 웨어하우스를 봅시다. 자, 우리 웨어하우스 풀방인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300억짜리 게임에 함께 모여서 노는 공간이 한방에 존재합니다. 어떤 게 제일 많으려나? 제3보급소를 갈까? 아, 어, 제3보급소는 더 심망했구나. 어, 클랜전 한번 할까요? 클랜전 할 수 있을까? 클랜이 없는데 입장도 안 될 거야 아마, 그치? 전체 팀 데스매치 이걸로. 아, 입장 아예 안 돼. 인원 선택. 이거는 내가 방을 만들어 놓은가 보다. 매치할 수 있는 클랜 팀이 한 팀도 존재하지 않는데. 미쳤네. 잠깐만 있어봐 이거. 아, 와. 에이 보급 창고? 이건 진짜 300억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마케팅이야. 게임이 나도 게임 회사에서 사실 게임 그래픽과를 제가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대학교 그래픽을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데 저도 사실 게임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넷마블 그 모바일 쪽도 제 동기가 취직을 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입시 그림 할 때 그때도 제가 아는 형 그리고 여자애도 있고 되게 잘 나가는 게임 회사에 취직해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솔직히 잘 뭐 연락은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아는 정도로 지나는데 항상 맨날 물리 엔진 만드느라고 게임 들었거든요. 항상 물리 엔진 만든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대화명에 다 써져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이 게임은 물리 엔진 똑같아. 그러니까 딱 겉핥기만 해봐도 그냥 딱 겉핥기만 해도 이게 300억이 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물리 엔진이 똑같으니까. 나도 그걸 알거든. 그래픽이 이
이런 물리엔진 똑같으면서 이 겉에 있는 재질이 올라간 거는 이거는 재질 렌더링이라 그래가지고 물리엔진 쪽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재질 쪽 입히는 쪽인데 그건 프로그램 사서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물리엔진은 게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 이런 렌더링 입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사서 하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여비로 300억을 쓰진 않았겠죠. 재질 렌더링비로. 그러니까 뭔가 지들 딴에도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중에 핵심이 100%야 물리엔진이 개발이 안 돼 있다라는 거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게임은. 뭔가를 마케팅이 실패하니까 발전성을 못 본 거지. 그건 100%야 물리엔진이 하루아침에 못 만들거든. 기반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야지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원에 업데이트 그 뭐야 물리엔진을 갖다 쳐넣어놔. 안녕하세요. 맛있짱. 가끔 레드팀 할 때 이런 데서 스나지라는 애들이 있어. 이런 데서. 어? 여기 A 보급소라는 게 여기 B가 없구나.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 레드팀이 훨씬 더 불리하겠는데?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한정적인데 얘네들? 개이득이네. 뭐 애들 다 모여있다. 안녕. 오 개야해. 오 개야하네. 아 여자보다가. 아마 내부에서도 별로 말이 없었을 거야. 어차피 물리엔진을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이 게임에 뭐 정성 들여서 만든 게 별로 없는데요. 그 다들 그런 느낌일 거야. 진짜 개 열심히 몇 년 동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뭐 사장이 나와가지고 야 이 게임 접자 이러도 이래도 빡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게 딱 단합돼서 서비스 종료라는 거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한 거지. 그릇이 아니다. 오버워치는 물리엔진 개 깔끔하지. 완전 정말 좋지. 손맛이 다르지. 아가리 찢어 문다님이 세이브 어쩌고를 얻었습니다. 사건이지 이거. Operation complete. 야 이거는 A가 진짜 이기기 어렵다. 여기는 1, 2, 3, 4, 5. 나대지 마, 나대지 마. 그냥 여기 있어야지. 아 뭐야? 아 술탄 맞았네. 없어도 나나니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템프로라 그러나 그거를? 템프로가 근데 업소 이름인가요? 그런 것까지 사실 잘 몰라서 제가.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한 번도 나이트클럽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회사원이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나는 내가 그런 데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템프로는 10%의 매출을 올려준다는 뭐 그런 거였어. 아 나 템프로가 나는 10%만 들어갈 수 있는 뭐 매장 이름인 줄 알았어요. 나는 잠깐만 우리 뒤지겄다. 우리 뒤지겠어. 우리 뒤지겄어. 미안해요. 한판 좀 제대로 해야겠네 게임. We're almost there. Stay sharp and complete the mission. Okay, let's move out. Okay, let's move out. 아 여자 한 명이 10%의 매출을 올려줬다 그런 뜻이었구나. 템프로가 그런 뜻이었구나. 아니 나는 상위 10%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 수류탄 내 수류탄. 그렇지. 와서. 어디서 인생을 거저 먹으려고 그래. 다 1대의 등가 교환이지. 자 여러분들 이제 52분 남았습니다. 아 그 이런 채팅하면 안돼. 이런 채팅하면은 불라 강퇴됩니다. 우리 또 유튜브에서 초등학생들도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 하면 안돼요. 어허. 아 몇 퍼센트 타격감 이런 저기 뭐야 체력 얼마 달하는지까지 나오네. 관전모드 잘 돼있다. 관전모드는 잘 돼있다. 오 반응속도 좋아요. 예원이 자 현재 3대3입니다 블루팀 막아내고 있어요. 자 레드팀 지금 한번 들어와야 될텐데요. 시간이 30초밖에 없거든요. 옆에서 예원이가 노리고 있습니다. 블루팀 예원이가 들어오는 타이밍. 그러나 머리를 내미는 판단은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는 걸 막으면 되는데 굳이 머리를 내미면 그러나 1킬을 따냅니다. 예원 김예원 좋습니다. 김예원. 자 나머지가 15초에서 그러나 앞에서 팀원이 갑자기 터미네이터 보드를 해서 나가리 됐고요. 2대2 동점 상황에서 남은 시간 5초 남아있습니다. 예원이 또 1킬을 해줍니다. 남은 시간이 없어요. 상대팀이 GG 타이밍이죠. 수고했습니다. 예원이한테 빡쳐가지고 야 근데 에이보 급수가 개꿀이네. 이거 절대 질 수가 없네 블루팀이. 웬만하면은 개이득이네. 여기 한번 더 해야겠다. 여기 상대가 엄청 잘하는 애 없으면은 지금 레드팀에 한 명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블루팀이 유리하거든. Hold back the enemy. Defend the objective. 너무 난사였나? 나이스 헤드샷. 뽀로가 한번 터져주시고 너무나 됐어. 수류탄 날랐네. 캐릭 죽으면 역해봐야 된다고? 알았어 역해볼게. 예원이 볼게. 아 역시나 김예원. 에임이나 딱 쏘는게 딱 서든 원 유저 느낌 나죠. 아 그러나 계급은 1병이네요. 아 계급은 2등병. 계급은 2등병입니다 A롱을 봐주는 친구가 있나요? A롱을 봐주는 친구가 한 명 있네요.
어, 에이, 잠깐만, 에이롱 죽었냐? 아, 에이 뚫렸어, 에이 뚫렸어. 아, 막아내네, 막아냈어요, 막아냈어요. 어, 먼저 가다 저렇게 죽죠. 자, 어우, 야. 이 거리에서 스나를, 아니, 샷건을 쏜다라는 거는, 대가리를 샷건으로 날려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예원이가 잘하네. 아, 예원이가 게임 감각이 있네. 아. 예원 누나가 게임 감각이 좀 있네. 어, 예원 누나 아주 게임 감각이 있어. 개털. 아, 레이더를 못 봤어요. 아가리 찢어본다. 레이더를 못 봤어요. 어, 아니. 자. 오! 하하! 야, 미치! 야! 와, 지렸다. 와, 지리네. 야, 저게, 저게 수류탄이 터지네. 아. 진짜, 재밌다. 재밌는 게임이야. 재밌는 게임이야, 재밌는 게임. 어이, 뭐야, 얘네 왜 이래. 잠깐만, 얘네, 아, 얘네 총 뺏으려 그랬는데. 아싸! 아싸, 개보로, 개보로. 아, 개보록이었는데. 아, 예원이 있네요, 예원이. 자, 예원 지금 눈치챘어요. A롱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그러나 예원이 1%의 데미지를 준과 동시에 털립니다. 아가리 찢어본다가 대기하고 있고요. 전혀 움직임은 없다. 아, 그러나 아가리 좋아요. 아가리, 아, 아가리 무너집니다. 자, 또르르 남아있는 상황 4대1 상황에서 4대0을 만들어주며 무너집니다. 자, 1대2 동점이 돼가고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네 박자 마저 쉬고 가버려! 애들아! 사랑한다! 아, 두 명이면 괜찮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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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런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게임이니까 하는 거지. 저런 역할이 실제로 전략적으로는 필요한 역할이야. 희생하는 정신이. 아, 좋아요, 폭스님. 예원 어디 갔나? 아, 예원이? 예원이 상당히 지금 약간, 어,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공황장애인가요, 지금? 벽에서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 아, 지금 뭐. 네. 전체적으로 아가리 찢어본다는 움직임이 많이 없습니다. 자, 지금 한 명밖에 없네, 이제 애들.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그러지마! 아, 나이스. 어, 가지마, 가지마, 앞으로. 야, 가지마, 앞으로, 앞으로 가지마. 가지마, 앞으로 가지마.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네 박자 쉬고 다섯 박자 마저 쉬고 여섯 박자 쉬고 일곱 박자 마저 쉬고 던져주시고 수류탄을 던지가 동시에 난사 개난사. 아, 한 명밖에 못 잡았다. 아, 저게 개빡치거든. 상대가 저렇게 들어와주면 우리가 공격을 가야 되는데 상대가 공격가서 막 당하면은 빡쳐요. 자, 예원. 자, 견제 주고 있고요. 아, 왼쪽에 쓰나 왔어요. 아,
폭스 이분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스나루 2킬 2대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스왑은 오지게 하네요. 그 와중에 스왑은 오지게 한 대를 못 맞히는데 스왑은 오죠. 아, 제급의 스나인데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어, 갑자기 미쳤는데. 갑자기 개나이스 샷. 자, 이제 정리 들어가네요. 어, 정리 들어가. 그렇죠. 한 마리 남았어요. 아, 예, 좋아요. 나도 여기 스나 한번 해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바로 술.. 아 잠깐만 여기 수류탄 좀.. 여기서 수류탄을 또 여기서 또 던져주는 거야. 우리 개빡치게. 아! 아 이제는 애들이 안 해. 어 이제는 애들이 알아. 어 이제는 애들이 안다. 여기까지 했었어야 됐어. 뭐야 뭐 얘 죽은 거야? 이번 판은 모른다. 아하. 아가리 자세 봐. 쟤 진짜 한결 같다. 와. 야 저게 오히려 도움이 돼 팀에. 어 레드팀 그 좋았던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가리 아가리 위험합니다. 아가리 위험합니다. 아가리 그러나 자리를 비우지 않는 아가리. 자신의 아가리를 입을 내미고 악어 전략이죠. 상대가 들어와주길 바라고 있어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팀원이 스나가 무너졌어요. 자 이 자세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아가리 절대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냅니다. 정말 엄청난 정신력이에요. 사람으로서 이크에크 하고 싶거든요 지금. 아 이제 한 명 남았는데. 아 그러나 끝까지 아가리. 아 자세가 일품이다. 아가리 자세 일품이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네 박자, 다섯 박자, 여섯 박자, 일곱 박자, 여덟 박자, 아홉 박자, 열 박자 쉬고 열한 박자 들어가고 대박 한번 터져주시고 3킬! 어, 수고해요. 수고해요. 어, 수고해요. 수고해요. 어. 수고해요. 아... 레드팀은 이번 판 지면 끝이에요. 어 김예원 각보입니다. 김예원 각보입니다. 김예원 각보입니다. 아 시체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죠 지금. 어 이거는 A쪽 적배 쪽에 몰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무리지어서 다니는데. 근데 이러다가 개털릴 수도 있어요. 사실 무리지어 다니는 게 그렇게 또 그쵸 지금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김예원 팀원들이 지금 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바로 또 얌체처럼 빼는 그런 모습. 자 바로 아 레드팀 살아납니다. 레드팀 살아납니다. 자 레드팀 살아나고 있어요. 아 이 와중에 스나 하나 크죠. 저쪽 팀에 스나가 남아있다 보기 어렵거든요. 총알이 지금 스나 총들이 저 앞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총 쇼핑하러 나오기도 힘들어요 지금 레드팀은. 상당히 지금 어? 저 자세는 딱 스나네요. 저렇게 뛰는 애는 딱 스나거든요. 아 그러나 다입니다. 박병욱 네 생을 마감합니다. 한 명 남았는데요. 아 이 와중에 들어가는 또르르. 자 또르르 샷건이거든요. 들어갑니다. 그러나 권총으로 바꾸면서 뒤집니다. 자 정면에 스나가 지금 두 명 있는데 못 잡아주는 기적같은 현실. 아 딴을 줍니다. 아 끝까지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아 재밌네요. 어 재밌네. 아 나 야 여기서 스나 한번 해야겠다.
맞아. 아주 재미없진 않아 게임이. 재밌어요. 아주 재미없진 않아 게임이. 해서 재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딱 여기서 여기도 딱 좋아요. 아까비. 없는데? 아이. 아 뭐야 반샷 맞으면 안되지 이게. 아 말도 안돼. 아 반샷 맞았어. 아 TRG가 반샷 맞네. 반샷 맞았어. 아, 내 TRG 안 들었냐? 나 TRG 들었는데. 반샷이 나오냐? 자, 김예원. 자, 위기의 순간에 2대 4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블루팀. 자, 서로 입구를 하나씩 나눠봤는데요. 또르르. 또르르. 아, 또르르 좋아요. 한쪽은 샷건이거든요. 정면 쪽보다는 약간 사이드 쪽으로 붙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마 A롱 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스나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대각선 부위에서 최대한 직선 부위가 아니라 근접에서 만날 수 있는 형태로서 잘 노리고 있습니다 김예원. 자, 샷건을 계속 쏴주면서 상대가, 그쵸, 이거 보세요, 계속 견제를 해주면서 서로가 긴장감을 느끼게 김예원 한 건 해줍니다. 자, 좋아요. 2대2 동점 만들어내고요. 그대로 자리 지키면 지금 너무나 좋은 페이스고요. 자, 옆구리 샷건에 근접에 AK. 자, 일단은 스나가 활용 못하게끔 좋은 지금, 어? 뭐죠? 시간이, 아 시간이 다 됐군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모님 이거 먹고 하세요. 뭘 먹죠? 아, TRG 맞네 나. 아 초콜릿 다섯 개 고맙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에 무화꽃 우유빛깔 쓰러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블루팀이 한 명은 아웃이 돼가는 거죠. 스나를 A롱에서 봐줄 수 있는 유저에다 폭스가 남아있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정면에서 스나 보는데요. 아 그러나 폭스 따입니다. 아 이와 도중에 불사조까지 따이면서 A롱이 완벽하게 밀리는 모습. 우아코 킬러 상당히 흥분한 지금 칼질을 보여주면서 상대가 들어올 거 대비해서 수류탄을 날리는데, 그러나 위치가 병신. 아 죄송합니다. 이 와중에 또 수류탄을 맞고요. 자, 김예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미드피드를 봐야 된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원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자, A롱을 지원을 가야 된다라는.